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7페이지 가십니다. 주택 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주택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죠? 이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쭉 길게 갈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의무 관리 대상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중앙 집중식, 지역 난방, 주택과 주택 건축물, 동일 건축물 이런 경우, 또 3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죠? 주택 관리사 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규모에 해당하면 사업주체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가 주택관리업자 등,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가 하는 자치관리를 하거나 위탁관리를 하거나 등이 하는 자치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규모. 그래서 요 규모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그 적용을 잘 아셔야 돼, 적용을.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요거에 해당되는 세대에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죠? 자, 그러면 직후 나면 써도 되느냐? 사용해도 되느냐? 사용 검사 받습니다. 그러면 사용해도 된다? 그러면 필하면 입주를 시작하죠? 입주를 쭉 하다가 일정, 입주 예정자 과반수 이렇게 입주한 때가 있어요. 뭐 1000세대다 그러면 뭐 500, 1세대 이렇게 뭐 입주를 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자 이제 당신네들이 관리를 해라 라고 관리 방법을 당신네들이 결정을 해서 나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요구를 받은 입주자는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을 하고요. 입주자 대표회에서 제안을 해요. 관리 방법에 대한. 자치로 제안을 할 것인지 위탁으로 제안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자치로 주민들이 결정을 하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하고, 위탁으로 결정을 하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해서, 구성되고 선정됐다는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얘도 알려달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도 사업주체도 통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업주체는 아 이제 관리주체가 생겼구나 해서 이제 인수인계해야지 하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리가 이렇게 전환됐죠. 이러면서 사업주체 관리, 예, 자치관리, 위탁관리 이렇게 이제 관리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요게 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한 두 문제, 좀 확대하면 한 세 문제까지도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근데 요거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요 사업 주체 관리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이제 요게 이제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로서 15회 이후부터 이제 질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 내용들, 자치 관리나 위탁 관리는 뭐 크게 별반 없고, 전반적인 이렇게 인수인계 과정,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와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선 이제 특징이 이제 지문이 길어요.
문제의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를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하죠. 7페이지 보시면 1번에 그 범위가 나오죠. 그 범위를 정확히 풀어서 하면 주택관리 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 150 승중지동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용어의 정의 나옵니다. 그 단지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단지. 단지 주택 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몇 단지 관리사무소장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 11단지 살아. 이렇게 이제 단지를 구분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동차 전용도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좀 듣기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철고자 28입니다. 욕한 건 아니고요, 절대로. 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20m, 8m 그 얘기예요. 예, 4m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예전에 4m 해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주택 단지 있는데 이 단지의 구분의 실익은 뭐냐면 주택 단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단지가 나중에 어떤 이야기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냐면 공동관리 구분관리할 때 이렇게 묶잖아요. 단지를 공동관리할 때 그때 이 단지 구분이 되면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단지하고 두 개 묶고 싶은데 20m 이상 일반도로 떨어져 있다 그럼 묶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20m 넘어가다가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철도 뭐 이런 거. 이때 구분의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는 공동관리할 때 구분의 실익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나 해둡니다. 자, 공구 나옵니다. 두 번째 공구. 공구, 예, 공구. 공구라는 거는 또 지난번 시험에서 나왔지만 이건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공구. 공구라는 건 뭐냐면 공구의 정확한 정의는 착공 사용검사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2000세대로 이렇게 받아요. 보니까 뭐 여기에 뭐 자동차 공장도 이전에 온다 그러고 뭐 여기 뭐 굉장히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와, 뭐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막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정부 들어오고 그러면 2000세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뭐 공무원들 근로자들 노조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게 이제 의지부지해지는 거예요. 못 내려가고 일부만 내려오고 이러니까 2000세대를 한꺼번에 팔면 부도가 나기 딱 좋게 생겼어요. 이제 분양이 잘 안 되게.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착공해서 잘라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공구의 개념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공구는 두 가지에서 구분의 실익이 있어요. 하나는 입자 대표의 구성. 요거를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입주 대표의 구성 할 때 이 공구별 입주의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요 개념을 하나 잡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되냐면 처음 공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다음 공구 입점은 반드시 다시 해야 됩니다.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입주대표 회의편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구별 입주다. 야, 공구 이야기하면 이렇게 입주대표의 구성을 연상을 하셔야 돼요. 자, 입대 구성을 할 때 이 공구별 입주의 경우는 그 동별대표제 자격 요건에도 제한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6개월 이상 안 살아도 되고 최초 입주나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같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공구의 개념을 하나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공구별 입주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입주를 하고 있으면 여기 막 지금 뭐 어떨까요? 크레인 올라가고 뭐 공사 차량 왔다 갔다 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칸막이가 이렇게 쫙 쳐집니다. 이렇게. 예.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눈에 보여야죠. 도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도로 뭐 축대 뭐 녹지 이런 걸로 합니다. 근데 이 구분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구분이 될까요? 땅 속에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지상 주차장입니다. 그 부설 주차장 할 때 나번, 그죠? 이런 거 하나 그냥 예,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지난번 시험에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제 올해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혼합주택단지.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뭐하고 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올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 방법 공부하시고 나서 이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택에서 장수명주택 그게 좀 화두이듯이 관리 방법에서 혼합주택 단지 관리를 제대로 이거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올해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이제 별도로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다만 아주 쉽게 나왔어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같이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 그럼 혼합주택이요. 이러면 안 돼요. 혼합주택단지. 항상 우리 주관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택단지. 그래서 처음에 단지라는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사업주체 뭐 알 수 있죠? 뭐 이런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고. 8페이지 보시면 부대복리시설. 부대시설은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나 소나 아무나 이용하는 게 부대시설이고 복리시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이 이용하는 거예요. 경로당, 그건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복리시설이라 그러는 거죠. 어린오이터, 어린이가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이거 어른들만 가나요? 애들 가도 돼요. 이런 건 부대시설이죠.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관리방법 결정 절차. 그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만 볼까요? 관리방법 결정 요구에 과반수, 입장에서 과반수 찾으셨죠? 예. 관리방법 결정 신고. 자, 그래서 요 결정 신고, 아까 이제 시장대행 신고할 때, 예, 그거 나옵니다. 30일 이내에 사업주 통지하고 시장대행 신고해라. 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리 방법 결정은 어떻게 하고, 그의 부속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볼게요. 요건 아주 뭐 기본이 되는 거지만, 한번 이제 정리하고 갑니다. 자치냐, 위탁이냐, 입자 대표에 제안했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거를 관리방법 결정이라고 그러죠.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안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명동의 이렇게 하고요.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네요. 예, 1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예,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면 등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 이제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 여러분 써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치로 할 거냐 위탁으로 할 거냐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치로 했어, 위탁으로 해서 주민들이 결정을 해 놓으면 여기에 있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 요건 누가 하느냐, 요거는. 요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줄여서 이렇게 쓸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거예요. 확인을 구분해 두시고, 그리고 요, 이제 15회 때부터 그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관리 방법 결정 절차와 같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관리 방법 결정 절차는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맞는 얘기가 돼요. 바꿔 얘기하면 관리 규약을 개정할 때도 이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올해 이제 바뀐 건데 주민 운동시설 피트니스 센터 요즘 많이 있죠? 그죠? 이거 위탁 운영 어떻게 할 거냐? 요 결정에 관련된 부분도 똑같이 해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 지난해까지 4분의 3였는데 과반수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예, 예, 예는 모두 요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달달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위적인 부분은 입주자 대표가 한다. 예.
보시면 그래서 8페이지 하단 보시면 관리 방법 결정 절차 해놓고 결정 변경은 입대 의결 또는 전체 입장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장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정리했고 9페이지 보시면 자 공동주택 관리 기구의 기술 인력 장비 기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 장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할 게 나중에 주택관리 업자가 갖는 장비 사무실 이런 거하고 좀 틀려요. 다른 게 뭐냐면 일반 관리 사무소는 그냥 수종모드 하나 있으면 돼요. 근데 주택관리 업자는 여러 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커야 돼. 5마력 이상의 양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만 있고. 그러니까 9페이지에 그 장비에 그 보시면 비상용 급수펌프 이렇게 되는데 가령 여러분들 그 교재 예 1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주택관리업자의 등록 기준에는 시설 장비 5마력 이상의 양수기 이렇게 돼 있죠. 그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아 관리사무소는 그냥 굴러다니는 수종모드 하나 있으면 되는데 주택관리업자는 꼭 용량이 큰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합니다. 예. 자 다시 9페이지로 갑니다. 사업주차 관리 돼 있는데 제가 그랬죠. 이제 사업주차 관리가 이제 이야기거리가 좀 되고 있다. 사업주차 관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주차 관리하면 그리고 요게 사실은 그 관리 방법에서 제일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일 어려운 이야기고 요거를 빨리 정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쉽냐 어렵냐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난이도가 무조건 어려워요. 자, 사업주차 관리 이야기를 할게요. 아, 이게 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아, 초기 관리다. 뭐 이렇게 그죠? 과도기적 관리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 첫 번째 세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는 초기의 관리 규약 제안하는 사람이 사업주. 그거 아실 수 있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제안해야 되는데 없잖아. 입주 협의도 없고, 뭐, 없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관리비 예치금 있잖아요. 초기 관리 운영 자금. 요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 주체도 마찬가지지만 사업 주체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인계합니다. 누구에게? 입주자 대표에게 인계해요. 언제 하느냐? 요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언제 하느냐? 이게 좀 어려워요. 언제 하냐면 요때 합니다. 통지하는 때 해요. 통지하는 때. 그래서 이 통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잘 봐요. 이건 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 이해 확실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과반수 입주했으니까 당신 애들 관리해라. 그럼 빨리 부랴부랴 이제 제안해야 되니까 입주 대표 구성을 해서 관리 방법부터 결정을 하고 자취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결정한 다음에 자취로 하면 자취 관리 구성, 위탁으로 하면 주택관리 업자를 빨리빨리 선정해야 되죠. 그럼 그 결정된 날로부터 시장대행 신고하고 30일에 사업주체 통지를 했잖아요. 이 통지가 어떤 의미냐면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사실 저렇게 결정 요구 당신 애들이 관리하라고 딱 보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걸 왜 보낸 거예요 도대체? 이제 당신이 이제 관리해라고 그러니까 관리 방법 결정해서 알려줘라고 보냈잖아요. 이걸 왜 보낸 거예요 사업주체 입장에서? 왜? 빨리 인수인계하고 빠지려고 그죠? 이해 가시죠? 요걸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하려고, 이제 당신이 관리해라. 인수인계하고 이제 빠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낸 이유가? 그러면 이건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업주체하고 관리주체하고 하죠? 그러니까 인수인계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얘가 필요해요. 인수인계 하려면. 그죠? 그러면 사업주체 입장에서 관리주체 자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치 관리기구의 대표자가 관리주체죠? 위탁관리하는 경우는 주택관리 업자가 관리주체죠? 요 관리주체가 생긴 사실을 제일 처음 아는 시점이 언제예요? 사업주체 입장에서 보면. 통지하는 때.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걸 딱 받으면 아 이제 관리주체 있구나. 그러면 인수인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인수인계할 때 서류로 관리비의 지금의 내역, 서류를 줍니다. 인수인계 서류로. 그리고 돈은 누구한테? 그때 입자대표회의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대표회의가 구성됐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요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사업체 관리는 좀 난이도가 있다 그랬죠. 잘 틀리는 지문 중에 하나고 연습도 많이 할 텐데 이게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처음에 입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관리비의 지금을 인계해야 한다.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아니고, 통제하는 때 인계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관리 업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관리 업자 선정해서 관리하는 게 위탁 관리죠? 주택 관리 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죠? 근데 왜 사업체가 선정한다고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요 사유에 해당할 때 하는 겁니다. 요 사유. 요 사유가 어떤 사유냐면 요거예요. 잘 봐요. 그래서 여기 요 통지가 굉장히 개념이 이제 중요한데 사업주체 입장에서 오매불랑 관리주체 받으려고 통지만 기다리잖아요. 통지가 없어요. 그래서 통지 없으니까 아, 자기네들끼리 통지 안 하고 자체관리기구 6개월이니까 좀 구성 하나 보다 자체관리기구 구성도 안 돼 있어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것도 안 돼 있고 이것도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안 돼 있고 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주택관리 업자를 누가? 사업주체가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아니요. 한다. 강행규정.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고 그 관리주체한테 인수인계하라. 그 얘기. 요 세 가지. 여기 이제 통지라는 개념이 여기도 통지잖아요. 여기도 통지가 나오잖아요. 이 통지라는 개념이 사업체 관리 어려운 개념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통지라는 개념은 나중에 인수인계 쪽으로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를 내면 많이 틀려요. 자, 9페이지 보시면 사업체 관리되어 있고 관리계약, 관리비 예치금 이거 이제 정리할 수 있죠. 관리계약 제한하고 예치금 징수할 수 있고요.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안에 제한하고 결정은 입주예정자 과반수 면동의 하는 방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금의 인계. 거기 보시면 누구, 언제 인계하라고 나와요? 구성에 협력해야 되며 입자 대표가 관리 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하는 때 인계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맥없이 그렇게 나와요. 그 통지의 의미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의미가 들어있었죠. 관리 주체가 안 그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나오죠? 어느 때 한다 그랬나요? A, B. 기억납니까? 통지가 없거나 자체관리기구 구성 없을 때. 그래서 이건 암기가 잘 안 돼요. 암기가 잘 안 돼서 처음에 요 기본적인 틀을 얼른 빨리 잡고 그리고 나서 사업체관리 특징 세 가지를 딱 여기다 대입시켜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관리 업무 인계 인수. 자, 요 이야기예요. 이제 관리처가 있으니까 인수인계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수인계를 1개월 이내 해야 돼요. 1개월 이내 안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벌칙 측면에서 다 정리할 겁니다. 이것도 정리하셔야 될 거고요. 자, 1개월 이내 1천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럼 언제부터 1개월이냐? 잘 봐요. 이것도 언제부터 1개월이냐면 통지받으면 통지받은 시점에서 1개월. 관리처 있는 시점이에요. 두 번째. 자치관리기구 구성했으면 구성한 시점에서부터 1개월. 또 하나 또 관리처에 있는 경우가 또 뭐가 있어요? 요때 있었잖아요. 요때 사업자가 직접 주택관리업자 선정했다면 그때부터 1개월. 요때로부터 1개월. 잘 봐요. 여기 또 가가 또 섞여 있죠. 그죠? 통지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리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서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2로에 보시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경우, 입자 대표 구성된 경우,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를 사업주체가 선정한 경우, 그죠? 그렇게, 그, 1, 2, 3, 그 3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에 의해 선정이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요것만 잘 정리를 해놓으면, 여긴 크게 별게 없습니다. 요게 사실은 가장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인수인계 서류 나오죠? 이제 사업주체가 이제 관리처 인수인계 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1호 그 서류도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주 기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1호 설장 안장
관사해. 장적 관내 관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글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선 충당금이 아니고 적립 현황이고요. 관리비 예치금이 아니고 관리비 예치금의 내역이에요. 서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인수인계할 때 관리비 예치금의 내역을 관리처에 주면서 돈은 이제 입자 대표에 주면 됩니다. 통지하는 때. 그죠? 이걸 이제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위탁 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위탁 관리는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올해부터 환경 변화 중에 하나가 전자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한다 할 수 있다였는데 한다로 바뀌었어요. 이제 무조건 전자입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위탁관리해놓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기준에 보시면 그 1호에 보시면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것 찾으셨나요? 전자입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제 내기는 그렇게 객관식 문제 만약에 낸다 그러면 전자입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틀리게 내려면. 한다. 이렇게만. 올해부터는 아무튼 그 뭐 현장에 계신 분 입장 다 더 잘하실 거예요. 전자입찰과 회계감사가 올해 화두잖아요. 올해 화두. 전자입찰, 회계감사. 전자입찰로 이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0페이지 계속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누가 선정했어요? 주택관리업자 일반적으로 입자대표회가 했죠? 입자대표회. 전자입찰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재선정과 입찰 참가 제한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아주 그냥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하게 재선정, 입찰 참가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다시 A를 다시 하는 거죠? 요거는 A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재선정은 10분의 1 이상이 별 얘기가 없으면 입자대표의 구성은 3분의 2로 할 수 있는 거고, 입찰 참가 제한은 과반수가, 아이, 저 사람 안 돼, 저 업자 안 돼, 그러면 못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이야기가 재선정과 입찰 참가 제한에서 나와요. 요런 질문들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함정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는 10분의 1, 여기는 또 과반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안 틀려요.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이런 건 안 틀리고 숫자 뭐 이런 건 잘 안 틀리고 뭘 잘 틀리냐면 이런 거 뭐 통제하는 때를 다르게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 재선정과 입찰 참가 제한 계약 기간 뭐 장기선 계획 조정 주기 고려를 해야 되고 11페이지 보시면 관리상 15일 이내 주택관리사 넣어야 되죠. 자치관리는 30일이죠. 위탁관리는 15일, 자치관리는 30일. 그리고 그 밑에 자치관리 이렇게 나오죠. 거기 재선임 보시면 30일 이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관리방법 결정 과정에서 인수인계하고 요 사업주차 관리가 관건이다. 그죠? 뭐 자치나 위탁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했고, 이어서 이제 큰 테마로 이제 3번, 여기 최근 이제 4번인데, 우리가 처음에 주택 공부했고, 그 다음에 관리 방법 봤어요. 사업주체 관리, 자체 관리, 위탁 관리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관리할 거냐,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 해서 이제 관리 주체를 배우는 거예요. 관리 주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마셔야 될 건 이겁니다. 흐름인데,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관리 방법이 결정되고 나서 관리주체가 생기는 거지 관리주체가 먼저 생기고 관리주체가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관리 방법 주민들이 결정한 게 먼저 되고 나서 자치관리기구가 하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나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가 나중에 생기는 거니까. 그죠? 자, 요렇게 흘러내린다. 그리고 이 관리주체는 관리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달라지죠?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가 됩니다. 군행 업무 잘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 관리사무소장하고 관리주체는 어떤 관계냐? 법으로 관리주체, 관리처가 뭐예요?
책임져라, 네가. 법으로 얘기한 사람 아니야, 그죠? 법으로. 법으로 네가 관리해라. 관리해라.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안 하면 혼내준다. 벌칙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실무자. 그게 바로 관리사무소장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은 법적으로 정의를 하면 요 관리 주체의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자가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 업무를 해 그래놓고 지휘 총괄권을 안 주면 못하잖아요. 그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이 관리 주체 업무 지휘 총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이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그 권을 관리사무소장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이론적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큰 흐름은 잡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관리 주체가 생기고 관리 방법이 생기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방향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흐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주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업무입니다. 업무, 관리 주체의 업무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격증 따가지고 뭔 일을 할 거냐? 여러분 자격증 따면 관리사무소장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 물어보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거는 공부할 땐 되게 어렵고 딱 암기 좋아하는 사람 암기 안 되고 아 골치 아프고 그래요. 왜냐하면 업무라는 게 뭐예요? A부터 Z까지. 책 A부터 Z까지. 그게 업무잖아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은,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답 내기는 아주 쉬운 데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다 거의 다가 업무기 때문에 업무 아닌 거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게 눈에 확 띌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과 나중에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이제 답은 냅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관리 주체와 관련된 이제 업무들이 있어요. 세부 업무들, 이제 고유 업무 말고 이제 세부 업무들. 중에서 올해 특히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동의사항입니다. 관리주체 동의사항. 요거 10회 때도 여기 나왔었는데 요거 잘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메모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표현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거고, 관리사무소장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 관리사무소장은 직접 일을 하잖아요.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해야 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주택관리사인지 본지 또 확인하니까 배치신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나오면 뭐 어느 정도 공부했다 그러면 틀리진 않습니다. 차고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올해 법이 개정된 부분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좀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이 좀 숨어 있어요. 그건 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요 관리사무소장이 특히 이제 올해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법이 바뀐 부분이 교육이에요. 교육은 한 문제 꼭 물어보는데, 이 교육 이야기는 올해 반드시 정리를 하세요. 교육. 교육이 이제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배치되고 나서 하는 교육, 5년 동안 떠나 있다 받는 교육, 3년마다 받는 교육. 이렇게 1년, 5년, 3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교육이 세 개 있습니다. 올해 이제 새로 생긴 게 3년마다 받는 요 보수 교육 문제가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쭉 보시면서 이 흐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중요도도 아닌데 거기 가지고 자꾸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자, 보도록 하죠. 11페이지 보시면 관리주체, 법령 준수 의무. 그래서 관리주체는 관리를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주요 업무, 그래서 요 업무 9가지입니다. 업무 9가지. 그래서 이 업무를 주의 총괄하는 게 누구라고요? 관리사무소장이다. 그래서 그 13페이지에 2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3호를 보시면 관리주체의 업무를 주의 총괄, 이런 얘기 나옵니까? 13페이지 이 관리사무소장 두 번째 칸 업무에 3호를 보시면
찾으셨어요? 그 관리 채무를 주의 총괄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아까 지금 보셨던 11페이지 그 주요 업무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업무를 주의 총괄권을 줘야 일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요거 관리 방법 결정하는 절차와 같아요? 달라요?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와 같아요? 틀려요? 같다. 여기 있죠? 올해 개정된 거예요.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 항상 요거는 요렇게 따라다닌다.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1호, 2호, 3호 돼 있는데, 주민운동시설 휘트니스 센터는 분양주택에도 있고, 임대주택에도 있고, 주상복합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1번은 분양, 2번은 임대, 3번은 주상복합.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중요한 건, 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안과 의결에. 예. 자, 그 다음에 관리 현황 공개, 뭐, 이러한 내용들, 가장 궁금한 내용들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 관리주체 동의 행위 나오죠?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1호, 이건 이제 뒤에서 한번 행위가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할 거고, 2, 3, 4, 5, 6까지가 관리주체 동의행위예요. 6까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1호는 뒤에서 행여가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2호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범위를 위배되지 않아도 물건 적치 않은 거 관리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6호에 전기실, 기계실, 정화시설에 왜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출입하려면 관리자 동의 받아라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5호와 7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동의사항이 쭉 돼 있어요.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는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1호는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항목으로 행위허가라는 편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뒤에서 용도변경 등에서 공부를 할 거고 요 2호는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라는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5호하고 7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여기 6호까지가 동의사항이에요. 6호까지가 동의사항. 7호는 뭐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절대로 허가에 동의해서는 안 되고, 아무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7호는. 이게 뭔 얘기냐? 5호하고 7호. 근데 가만 보시면 5호하고 7호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합니다. 이 6호까지 있었어요, 지난해까지. 근데 올해 얘가 덜컥 생긴 거예요, 7호가. 신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아파트 한지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 예전에 지어진 거면 안에 실외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실외기를 이렇게 매달아둬요. 예전에 지어진 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출물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돌출물, 특히 이제 실외기 이걸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관리체 동의를 받아야 돼.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실외기 설치할 때 관리체 동의를 받아라. 그런데 요 7호는 뭐냐면 요즘 지어진 지분이요. 세대 안에 뭐가 있냐면 냉방장치에 배기장치 공간이 세대 안에 있어요. 요즘 지어진 것. 요즘은 안에다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요즘 지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에다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다가 두고 싶다 그런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금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코니 같은 이 돌출물 설치 행위가 이제 구분이 되죠. 요 안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관리자 동의받아서 할 수 있지만 있으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동의해줘도 안 됩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런 금지 행위. 그러니까 돌출물 하나 놓고도 이제 판단이 달라지죠? 우리 아파트 한지 이게 있나, 없나? 예. 요즘 지어진 건 있어요. 예.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뀐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건 이게 있습니다. 요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7번 지문이 신설이 됐고, 요건 5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곰곰이 생각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정행위 금지. 뭐 이거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면 관리사무소장 나옵니다. 그죠? 배치 의무. 자, 요 배치 의무도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우리 의무관리 대상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에 배치될 때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구분해서 배치하잖아요. 그죠? 500세대 이상인, 그러니까 500세대 미만은 보호가 가잖아요. 보호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보호가 가는 게 아니라 보호도 갈 수 있는 거죠. 500세대 이상은 4만 가잖아요. 그 얘기를 법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의무관리 대상은 무조건 주택관리 4를 배치를 해야 돼요. 4 등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4. 그럼 보호는요? 단서로 500세대 미만은 4를 가름해서 보호를 500세대 미만은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단서 떼내면 자격증 취득해도 보호는 취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서가 떨어져 나가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취득하셔야 돼. 빨리. 있을 때. 예. 자, 요게 3년 전에는 어땠냐?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주택관리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다가 등에서 등을,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등에서 등을 빼고 그건 단서로 밀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있어요. 그래서 13페이지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배치 의무예요.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 표현을 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면 자꾸 맞다 그래요. 아니에요. 3년 전에 개정된 겁니다. 4를이에요. 예, 이것도 잘 틀리는. 오히려 이런 지문들이 주의하셔야 될 지문입니다. 자, 업무. 이제 업무 하잖아요. 예. 업무, 뭐 아까 업무에서는 관리 주체 업무를 주의 총괄한다. 요 내용 놓치시면 안 되고. 자, 배치 신고하죠. 배치 신고도 뭐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장 요 배치 신고. 배치 신고. 신고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근데 서류를 주택관리사 단체인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배치 등 신고 의무의 1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하는 건 맞는데 직접 하진 않고 15일 이내 어디로 가라고요?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단체가 분기별로 시장을 갖다줘요. 시장군수구청장을 단체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한 번만 이쪽 이야기들은 그냥 한 번만 정리하면 할 수 있어요. 등이 있다. 이제 배치되면 관리사무소장 되잖아요. 그러면 배치가 되면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배치 신고를 주택관리사 단체에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단체가 받아서 이걸 누굴 주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줘요. 이거를 분기별로 해요. 이렇게 분기. 이렇게. 그러니까 신고권자가 시장 등이 맞죠. 결국 내 서류 누가 가지고 있냐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고권자 시장이 맞는데 직접 시장한테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줬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단체에 제출해요. 이렇게 단체에 제출하라 그러니까 어느 분은 협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인터넷으로 하면 돼요. 인터넷. 네, 사이트만 알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14페이지 보신 배치 등 신고 의무에 그 3, 4번에 15일 또 분기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틀려요. 한 번만 정리되면. 뭐 밑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틀려요. 손해배상 책임.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복습도 하셔야 되지만 예습을 꼭 해오십시오.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예습에 어떤 막 외우고 이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 번씩 읽어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좀 차이가 있죠. 예, 문제도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이게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예. 자, 거기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놓치지 마셔야 될 건 이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곡과. 그 요건이 고의과실이에요. 고의과실, 곡과. 그리고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3천만 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3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의 그 구분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사냐 주택관리사 보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는 세대수로 합니다. 500세대냐 아니냐.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 500세대 이하는 미만은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수로 구분하지 주택관리사는 5천만 원, 보호는 3천만 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 고의과실의 요건과 요 주택관리사 보호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건 반드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무지하게 해도 이런 걸 포인트로 잡고 있지 않으면 아이 맞아. 집에 와가지고 배 깔고 문제 맞출 때 아 맞아 이러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다 생각이 나야 돼. 뭐 나머지 예 나머지 뭐 3년 이내에 사임할 수 없다라든지 15일 이내 재충전해야든지 기간 내에 다른 거 바꿀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예,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보시면 이제 교육 이야기 나오잖아요. 교육 이제 교육은 어때요? 아, 이거 우리 올해 이제 꼭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교육. 그래서 이제 가만 보면 18회 문제도 어느 정도 사실은 범위가 그려집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60% 정도를 해라 그러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범위 60%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거의 문제 자체가 전반적인 부분을 하지만 놓치지 마셔야 될 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인데요. 1, 5, 3 숫자 1, 5, 3으로 구분해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무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법적인 표현은 그 옆에 있는 조문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길어요. 문제가 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1은 뭐냐면 배치 신고는 15일 이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배치 신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주택관리업자라면 등록했겠죠.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격증 취득하시고 1년 어디 이제 배치됐다 그러면 1년 이내 교육을 받는 거죠. 그죠? 그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배치 된자 교육받는데 배치 전에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임의사항이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강행규정이고 배치되고 나서는 강행규정이고 배치 전에는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면 실제 자격증 취득하시면 다 이 교육 받아요. 배치 전에. 그러면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배치되면 받은 것으로 봐요. 또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받는 거예요. 예. 이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를 합니다. 시도지사 실시래요. 자, 그 다음에 5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배치돼서 막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보 쭉, 처음에 보 달고 일을 하죠. 그러다가 또 사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을 쭉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 뭐 내장이 썩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상하는 게 아니야. 에이, 내가 다른 일 하지. 사업이나 해볼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안 한 기간이 5년 이상 되면 다시 야 그래도 참 그 월급 제때 나오고 그게 좋더라 다시 오고 싶어 하죠. 다시 들어오려면 교육을 받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주의하실 게 뭐냐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인내력이 짧아가지고 보호 좀 한 1년쯤 하다 그만두고 한 5년 있다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한 5, 6년 하다가 그만두고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그죠? 보인 사람도 있고 사인 사람도 있어요. 새로 들어올 당시에 보면. 그래서 이 교육은 반드시 보와 사를 구별해서 실시를 해야 돼요.
보교육이 따로 있고 사교육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보교육, 사교육이 따로 있는 건 이제 5년 이상 업무를 안 한 경우에 받는 교육이 보사교육이 따로 있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요 3자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근무를 해요. 배치 딱 돼서 3년이 지나면 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이제 일적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장 3년 지나면 보가 떨어져 나가죠. 그죠? 뭐가 돼요? 사가 되죠. 와, 사가 됩니다. 3년 지나. 그러니까 3년마다 받으니까 무조건 배치되고 받아서 3년마다 하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교육자들은. 보는 못 오죠. 다 3년 되니까. 그죠? 그래서 3년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3년, 6년, 9년 이렇게 받겠죠. 이 교육을 3년마다 받는 정기적 보수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은 누가 가서 받는 거라고요? 사만. 이해가시겠습니까? 사만 받는 거예요. 사만. 요걸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5년짜리가 보사구별이고 3년마다 받는 건 4만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돼요. 그, 보십시오. 그 교육이 지문이, 아우, 뭐,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이건 지문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 올해 그 1회 1차 시험에서도 시설결은 처음에 앞에 지문 쫓아다녔더니 나중에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 계속 돌려가지고 시험 볼 때쯤 되면 핵심만 딱딱 집어내죠. 지문 안 읽죠. 탁, 탁. 예. 그러려면 이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핵심을. 예. 자, 이렇게 보셨고, 이제 또 이제 지금 이제 관리 방법 보시는데 이 관리 방법은 우리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죠. 왜? 의무 관리 대상이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요것 이외에 이제 관리 방법의 형태가 있어. 중요한 혼합주택단지 관리라든지 공동구분관리 또 벌칙 과태료 또 주택관리 업자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하도록 할게요. 예,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